어떻게 순간적으로 이런 일이? 응? 주머니에 손 넣고 있었는데 밀었어요. 주머니에 손 넣고 있는데 네, 가만히 멍 때리고 있다가 네. 어 근데 어. 넘어질 뻔해서 넘어질 뻔했어? 화가 났어요. 이제. 화가 나서 순간적으로 그래서 밀었죠. 어, 너가 네. 어 당황했어 아까 그때 네. 넘어질까봐 어느 정도로 넘어진 보여줄래 한번 그대로 네. 어, 그대로 네. 일어나서 네. 어, 어느 정도로 이렇게 어느 정도로 넘어질 뻔했어? 넘어질 뻔했어? 두려웠어 그때 제가, 순간적으로? 네 막상 제가 밀고 나서 좀 미안해서 미안하다고 그랬죠. 어. 때렸어요. 어디를 때렸어? 뒤통수랑 뒤통수를? 얼굴 얼굴은 어떻게 때렸어? 이렇게 스탑 좀 두려운 부분 들었어? 미안하다 안 했어요. 미안하다고 안 했어? 애가 걸어올 때 괜찮냐고 그랬어요. 괜찮냐고 그러고 괜찮냐고는 했는데 미안하다고는 안 했어? 네. 어, 네가 아 네가 밀었어? 어깨로 이렇게 탁 쳤어? 네. 어, 어느 정도로 쳤는지? 이렇게 세게. 세게 쳤어? 그러니까 주먹은 아니었지만 맞았을까? 그렇게 어깨를 쳤을 때. 주먹이 아니어도 주환이는 어떤 느낌 받았을까? 주환이의 느낌. 느낌 받아서 어깨를 이렇게 맞았을 때? 응? 어깨를 받았어요. 응? 받았어요. 어, 화가 안 왔어? 어깨로 툭 친 게 아니라 때린 거다는 느낌 받았니? 그랬어? 응. 그래서 아까 거기서 저기 쳐서 화가 나 있었던 거야? 그 상황이었고 그 상황까지 우리가 본 거네? 그리고 그 순간을 참을 수가 없었나 보네? 응? 어, 지금도 흥분이 좀 돼 있는 것 같다? 그지? 평소에 그러면 쌓인 거 있니? 없어요. 그런 거 없어? 오늘 그 순간적으로 그런 거야? 그 못 참고 가서 어, 때렸을 때 어땠어? 맞았을 때? 그냥 그저버렸어. 그랬어? 근데 이렇게 에, 아까 어깨를 저 지금 밀은 거네. 장난을 쳐서 있다가 장난으로 밀은 거지? 네. 어, 밀었는데 너무 그럴까봐 화가 나서 짜증이 나서 어깨를 어깨 땅을 쳤는데 아이고 화가 났네. 아프고 화나고 아프고 화나고 빠쳤고 그래서 서 있다가 화가 나서 못 참아서 가서 승리를 때린 거네. 그지? 그야말로 순간적인 해프닝이네. 재밌어요. 그 뭐 뭔가 서로 의도가 있어서 가해하려는 의도는 없었네. 그지? 그러면 이제 선생님은 생활지도부장으로서 이런 경우는 판단의 기준, 폭력대책 자치위원회 넘길 것인가 말 것인가의 기준이 딱 하나예요. 세 가지인데 우선 피가 나거나 이렇게 피해가 없어야 됩니다. 누군가 이사람 중에 코피가 났다든지 그럼 그건 아웃이야. 그냥 바로 폭대로 넘어갑니다. 상처가 없어야 됩니다. 그죠? 첫 번째. 두 번째, 심리적으로 상처받지 않아야 돼. 심리적으로 상처 안 받고. 두 번째, 두 사람이 서로 사과하고 서로 용서해줘서 화해가 이루어지면 이 세 가지 조건이 이루어지면 선생님이 폭대회 해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오케이? 근데 지금 외상은 없는 것 같고 그렇죠? 그럼 뭐만 하면 돼? 너희들이 서로 용서를 구하고 사과를 구하면 선생님이 폭대회 해부하지 않을 수도 있어. 오케이? 이제 됐어? 선생님이 수행평가를 해야 되기 때문에 둘이 나가서 얘기 좀 하면 어떨까? 네. 어, 둘이 나가서 잠깐 얘기하고 너희 네, 자 수행평가 들어갑니다. 네.